like. You can have whatever you like. When the beat goes off, you bang to the.화이팅! 갑시다! 네, 지금 어디 가시나요? 저는 초이반 스튜디오라는 곳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가고 있어요. 바쁘만 지금 올해 몇 번째신 거예요? 몇 번째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컨셉이나 이런 것도 다... 아, 뜨거워! 아, 꿀물. 컨셉? 컨셉은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잡아준 의상에 맞춰서 헤매와 그 작가님이 그리고 저와 포즈를 맞춰서 오늘 느낌 가는 대로 의상은 본인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스튜디오에서 준비하신 거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을 이제 대동해서 섭외해서 갑니다 작업을 지금 가는 길에 다음 주 스케줄이 추가돼서 스케줄을 더 올려야 돼요. 와. 스케줄이 엄청 빡세시죠? 빡세요. 8시 반. 목요일날 9시 20분. 이번 주에 4일 동안 축구 5번 했어요. 4일 동안? 선수 스케줄 아니에요? 지금 4일 동안 운동량이 10시간이래요? 10시간이요? 잠깐 4일이잖아요. 잠깐만. 월요일 축구와 파워리프팅을 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축구와 러닝 10km.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수요일날 그 남자분들과 축구했던 것. 다음날 남산 러닝이 예정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몸을 사렸어요. 왜냐면 새벽 6시 이걸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스트레칭하고 파워리프팅하고 축구하고 어제가 좀 빡세긴 했네. 바디 프로필 전날 운동을 많이 했네요. 근데 식사는 꼬박꼬박이랑 샌드위치 이렇게 두 끼밖에 안 먹어서 먹기 때문에 조절하신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운동 조절을 안 하시나요? 원장님 사람 살면 피곤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처럼 살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진짜. 스케줄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니까요. 그래도 뭐 할만한 느낌? 지금까지 봤던 바프 컨셉 중에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죠? 그렇죠? 됐어요. 괜찮아요? 숨 쉬는 느낌 있어. 분명히 어제 스토리 보니까 리드샷 요즘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좋아. 약간 피부과 다니는 느낌? 왜냐면 따로 막 에스테틱 이런 데를 안 다니니까. 아니 미국서는 막 친구도 쓰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리드샷을 하면서. 전이랑 차이가 있나요? 약간 모공 관리도 되는 것 같고. 저번에 처음에 100만 써도 이거 괜찮아요? 왜 이렇게 따갑지? 이거 맞나? 그 정도로 피부가 예민하고 좀 통각이 예민해서 피부가 좋으셔서 뭔가 믿고 저도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피부가 또 좋으셔서. Tell your future like a psychic. Baby you're gonna end up right in my way. Chemistry is <깜짝이야. 웃음> 원장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신발 어떻게 신어요? 신발 뒤에 붙여요. 아. 지퍼. You can have whatever you like. You can have whatever you like. When the beat goes off, we bang to the. You can have whatever.
whatever you like. Whatever you like. 원장님, 바프 찍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안 하네요. 집중해야 빨리 끝나는 거. 아, 그쵸. 약간 아리아나 그란데 같아요. 팬티가 안 들어갈 뻔했는데 잠시 차이 엉덩이 하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장님 지금 룩이 살짝 직장인 룩. 끝. 고생하셨습니다. 축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축구를 또 가신다고요? 대표님, 나 근육 몇 킬로게? 30. 그건 대표님이잖아. 대표님이랑 나랑 20킬로 차이라는데 근육량 차이 5킬로밖에 안 나. 대표님이 나보다 지방 15킬로 더 많아. 구력이야. 원장님 한 24 나오네요. 26. 26? 그 26이면 체중이 안 빠져. 그 25킬로 해야지. 오늘 마지막 촬영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저랑 MBTI가 똑같으세요. ENFJ? 네! 어, 그러시구나. 네. 좋으신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라운드 숄더가 심해져. 그러니까. 이거 체형이 너무 안 좋죠.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한번 해줘요. 그냥 머리 뒤로 이렇게 깍지를 끼면서 날개뼈를 끼고 한번 살짝. 저도 있어요. 저랑 같이 화이팅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스케줄은 몇 개예요? 오늘요? 4개 정도? 어제 비하면 뭐 식은 좀 어디죠? 유턴.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시나요? 지금은 파워리프팅을 하러 가고 있어요. 근데 뭐 했다고 8,900불을 벌었지? 네, 벌써요? 오늘 아침에도 운동 촬영을 하고 오신 건가요? 그래서 앞머리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땀나서 넘겼어요. 아, 자고 싶다. 하지만 파워리프팅 하러 가면 또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4시에 파워리프팅 하고 6시에 축구 레슨이 있어서 축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영상 정리를 해야 되고 좀 전에는 릴스를 올렸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운동 스케줄이시죠? 어느 정도면 하루 종일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뭐 약간 뜨문뜨문이라서 운동을 한 만큼 또 충전을 해줘야지 그 다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약간 좀 많이 먹긴 했어요. 다운타운어 햄버거 두 개 먹었어요. 초콜릿도 많이 드셨잖아요. 아, 초콜릿도 되게 먹었어요. 피디님도 근데 아까 뺏어 먹었잖아요. 제 거. 핸드폰으로 따로 기록인 거지. 약간 지켜보는 느낌으로. 여름 중요하죠. 아, 배불러. 햄버거 두 개 먹었어요 아까. 아, 꽉 찬다.
오랜만에 110kg 한다. 이게 아마 110kg가 마지막이고 110kg를 한 다음에는 100kg나 95kg로 낮춰서 한 3, 4개씩 3세트를 하는... 응. 우리 엄마가 김치를 맨날 이렇게 해요. 마지막 세트. 축구할 때 다리 무거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운동할 땐 지금 운동만 생각해요. 아까 운동을 했지만 그래도 에너지와 컨디션이 안 좋은 줄 치고는 수행력이 나쁘지 않다. 햄버거 두 개 드셔서 벤츠예요, 안 해요? 자리가 없어서. 왜 좋아? 오히려 좋아. Even better. 사무실로 가서 지난주 브이로그 영상들을 정리를 하고 축구를 가야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느낌? 그러니까 약간 텐션을 올리고 가는 그 정도의 양의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이따 축구 가야 돼서 축구복 가방 꺼내겠어. 사실 원장님 입장에서 오늘은 운동 스케줄이 3개였던 거잖아요. 가벼운 스케줄이네. 그 정도면 뭐 촬영도 있지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한. 아, 다시 업무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심 대표 모드로. 아, 고마워요. 끝나고요. 남산이를 호텔링 맡겨야 되고 이따 트레인 투르도 해야 되고. 도쿄 가신 말이에요? 네. 도쿄 가서는 러닝만 할 거예요. 안녕. 네? 오늘도 이마에서 광이 나. 근데 나 최근에 한 달 동안 트러블 난 게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바디 프로필 날 코 이거 점 하나였지. 트러블 안 나요? 아니 원래 생리 전에 났었는데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되게 좋았어. 뭔가 큰 트러블 아예 없었어. 최근에 리드샷 많이 바르셨어요? 리드샷 100샷은 거의 맨날 바르고 있고 300샷도 내일은 조금 잠을 더 잘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콕콕콕 찍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저는 또 피부가 감각이 너무 예민하고 피부도 예민하니까. 여의도로 출발! 출발. 출발. 무서워. 원장님 오늘 투트 가시고 어떤 스케줄인가요? 운동 스케줄? 투트를 한 7시쯤에 간다고 했어. 아니 운동은 쉬려고 어제 저기 발목 주사 맞아서. 아. 달리기랑 축구는 쉬려고. 이번 주에 너무 많이 했어 운동을. 그럼 이거 쉬시는 건가요? 네. 아니 쉬어야지. 내일 짐 쌀 시간도 없고 영상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근데 시간 있으셨어도 새벽에 하실 거잖아요. 짐 싸는 거. 맞아요. 히부뜸님. 그러니까 워밍업도 어제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네, 해드리겠습니다.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84, 85, 86, 87, 88, 89, 90, 91,
아이스크림이에요. 이제 피디님들 퇴근하세요. 안녕히 가세요.